자, 아홉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통론 얘기했었죠? 또 마통론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마통론 요즘에 뭐 조회수 잘 나오는 것도 있고, 흥미를 많이 가질 것도 있고, 그래요. 아까 마통론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채팅 중에. 우리가 아까 마통론 얘기하는 와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통만 알고서 이성을 잃고 이혼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될 뿐이죠. 라고 했는데, 계기로 끝날 것 같으면 마통론이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혼 사례에서도 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혼율 늘어납니다. 마통 했다 걸리는 분들. 그래서 아빠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여자가 능력이 없고 좀 의심스럽다. 내한테 취직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손수만 해서 결혼하신 분들 내가 봤을 때 의심합니다. 아내가 혼수만 하고 남자가 집만 해왔다. 이런 케이스면 저는 의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처가가 못 산다면. 이게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무시키님 경험자님 아실 거예요. 보통 이 마통 케이스가 내가 봤을 때 처가가 굉장히 못 살아요. 처가 문제가 좀 있어. 이게 단순히 마통이 문제가 아니라 왜 마통을 뚫었을까를 역으로 추적하면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마통을 뚫을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도 돈 많이 벌고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마통 뚫은 거 봤어요? 통장이 잔고 많지 마통 왜 뚫어요? 그리고 아마 여자분 직업지 공무원은 마통이 없을 거예요. 공무원분들은. 생각보다. 그러면 직업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직업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 직업이 좋은 분이 마통을 뚫었을까요? 아니, 공무원 대출 금리 낮은 거 있는데 뭐하러 마통을 뚫고? 마통은 금리도 세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아내가 직업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란 얘기죠? 수익이 별로 많다거나, 뭐, 직업적 안정성이 좋다거나, 괜찮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처가가 손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집이 어려워. 어려워서 내가 남편이지만 도와줘야 돼. 그런 케이스면 내가 봤을 때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딱 혼수만 하고, 그 외에 뭐 결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남자가 혼자서 집안을 먹여 살린다. 우리가 집까지 왔다 하면 의심해야 돼요. 그런 집이 꽤 많거든, 생각보다. 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내가 집 마련하고, 결혼식 관련된 비용 내가 지불하고, 여자를 못 만났고, 혼수 어떻게 맞춰가지고 3천만 원 내외로 맞췄고, 처가는 정말 결혼 안 하면 정말 찢어질 정도 가난하고, 처가집 형편없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뭔가 좀 직업적인 문제가 심하고, 아까니 못하고. 솔직히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안볼 사람들이고, 쳐다도 안볼 사람들이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했는데 최근에 마통이 터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우리 집은 안 그러겠지.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우리 와이프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시간 봐가지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모든 지금 통장에 사용 자금 같은 거다 확인해야겠다. 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돈 씀씀이 같은 거 앞으로 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의심스러운 건 빨리 잡아야죠.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다면 얘기하겠지. 과연 떳떳한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떳떳한 사람도 있겠지만, 못한 사람도 있다고 봐요. 난좀 이해가 안 돼. 그동안 대한민국 결혼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남자의 집값은 천정부지 올랐잖아, 맞아. 남자들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아, 나 이것도 어이가 없어. 집을 왜 남자가 다 마련해야 돼? 집값은 천정부지 올랐는데, 혼수는 3천만 원? 까짓 거 혼수 없어도 되냐, 나 솔직히. 혼수 몇 개나 필요하다 그래. 그리고, 와이프한테 돈을 맡기는데, 돈 관리를 못한다면. 내가 돈을 적게 벌어라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도 많이 주는데, 매번 돈이 모자라다 그래. 이상하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우리 집 생활 가능한데. 왜 와이프는 돈이 모자랄까? 돈이 왜 모자라겠습니까? 돈 관리 못하니까. 돈 관리 못하니까 마통을 뚫었겠죠. 최현 씨가 돈 관리 못하니까 마통을 뚫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돈 관리 잘하겠습니까? 이돈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남녀는 공통이에요. 돈 관리 원래 해본 사람이 나이 먹어서 잘하는 겁니다.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 알지만 돈 모으는 게 힘들어요. 습관이 잡히니까 연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돈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적금 타보고, 만기 받아보고. 그렇게 뭔가 지속하게 모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런 말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여자분들 솔직히 별로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마통을 뚫었다는 건그 돈, 매달 적금 얼마씩 넣고 만기 됐을 때 탔다는 그 느낌이 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마통을 뚫었다는 거는. 아니, 마통을 뚫어도 여러분, 뭐, 과자 사 먹을 마통 뚫겠습니까? 뭐, 신발 한 켤레 살려 마통 뚫을 거 아니죠. 명품 살려고 했겠지, 명품. 그럼 그런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바뀔까요?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용돈, 그, 남편 주는 월급으로 정말 아껴 써야 되는데 아껴 쓰는 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면,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도 사치가 심하고 쓸데없는 거 많이 사고 돈 관리 못하는 게 눈에 보이면 남자도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니 결혼할 때뭐 해온 것도 별로 없어. 혼수가 다야. 근데 내가 최근에 마통눈을 알게 됐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남자가 뭐 외벌이로 500, 600 벌면 별거 아니야 생각하십니까? 여자분들 그 별관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는 그렇게 보지도 없으면서, 자기는. 자기는 기껏해야 300 근처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남자 500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돈이 많겠냐고. 그렇게 남자가 500을 당연히 벌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돈이 많겠냐고. 돈을 벌어본 적 있겠냐고. 모아본 적 있겠냐고. 모아본 적 없죠.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남자 밖에 나가서 외벌이도 500, 600 버는 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도 500, 600 버는 거 쉽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왜 여자분들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남자 500을 쉽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평생 어디 가서 일해도 500은 그냥 400도 구경 못할 텐데. 아, 참 어이가 없다니까. 근데 남자 그만 갖다 주는 돈이 모자라. 이상하잖아요. 내 혼자 살면 저 돈을 가지고 정말 여유 부리고 사는데 돈이 모자라. 그럼 남자 입장에서 최근에 마통도 터지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마통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계속 알아보고 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나 결혼할 때 마통 했지. 마통 뚫었지. 마통 어디 있는지 얘기해. 이제라도 얘기해라.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마통 뚫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뚫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좌 나한테 보여줘. 언제 통장 있는 거다 꺼내봐. 해가지고 마통 뚫은 날짜가 내 결혼하기 전이야. 그럼 이 사람은
마통 뜯어가지고 혼수비 마련했고 그걸로 나한테 결혼하려고 들어왔어요. 날 기만한 거잖아. 마통 사실을 알고, 나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혼인 관계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거짓말 넘어선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은 넘어선 거예요, 거짓말은. 이 거짓말이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범죄자랑 사는 거 범죄잖아. 사기를 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기꾼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부입니까? 그리고 한번 깨지면 복구 안 됩니다.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그리고 만약에 애가 있으면 엄마라는 사람이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사기 쳐가지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들도 알게 될거 아니에요. 뭐라 생각할까, 엄마를? 순진한 남자 꼬셔가지고 팔자 펴보려고 빚져가지고 빚 꼬아지 남편 보고 갚으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요? 자녀들한테 기본적인 존경심마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는 특히 드물 거다. 요즘에 한 생각해봐. 단순한 성격 차이도 이혼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런 거 얘기할 겁니다. 얘기할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겠죠. 요즘 애들도 이거 마통도 알 거예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엄마 편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만약에, 저런 당사자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너무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모른 체 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나쁜 거 빨리 배웁니다. 10대를 또, 이 마통놈이 뭔지 알아요. 설거지론하고. 중학생도 압니다. 엄마 편을 하더라도 엄마 편으로 봐줄 게 있고 안 봐줄 게 있잖아요. 양심이 허락하는 범위에 봐줄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건 봐줄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걸 엄마가 아무리 편 들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나쁜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혼율을 올라갈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생각해봐. 요즘에 뭐 성격창에 서로 안 맞아도 이혼하는데 왜 이게 이혼율을 안 간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혼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참습니까? 참으면 남자 입장에서 계속 의심 안 할까요? 이미 관계 깨진 건데. 아내로 볼까? 가족으로 볼까요? 사람으로 볼까요? 왜 이걸 관대하게 생각하시죠? 관대하게? 아니, 결혼하신 분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도 무엇보다 잘 하잖아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런 마인드대로 결혼한 사람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좋은 그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저런 마인드와 가치관이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저안 된다고 봐요. 예,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남자분들도 참고 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뭐, 한번 봐주고 넘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이혼해야죠. 솔직히, 이렇게 가정생활 유지하는 것도 전안 좋다고 봐. 엄마가 저렇게, 아빠 사기쳐서 결혼했다는 거 알게 되면, 그것도 가정교육을 안 좋아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엄마라는 사람을 아빠 등쳐먹은 사람으로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한 경우가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결혼 문화들을 바로잡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결혼은. 여자분한테 감히 말하지만 이런 결혼은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범죄예요, 범죄. 양심에 털난 겁니다, 양심에 털난 거. 이건 성별 떠나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해가지고 결혼시장에 나오려고 합니까? 정말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들키고 결혼생활 유지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사회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이런 결혼 아예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정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이 마통론이 이제 알게 되면서 마통 걸리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